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부진이 이어지다가 공매도 이슈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루 만에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어제 이 3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영업이익이 70%대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실적 내용 오늘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1.9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분기 매출 2조 원대 행진을 멈춰섰는데요.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현재 17% 증가한 모습이지만 이 영업이익이 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69%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등 비상장되어져 있는 법인들의 실적도 매우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실적의 분위기가 4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양극재 출하 증가가 기대되기 어렵기 때문에 3분기보다도 4분기의 실적이 보다 안 좋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는 처음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부터 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서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공모가 같은 경우도 희망밴드 최하단으로 가격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그 부분으로 조금 분위기를 상쇄할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는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증권가에서는 이 주가는 단기적으로 인기 투표와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 시점에서 보다 명확한 주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를 조금 다소 충격적인 42만 원 선까지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날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프로 전장에는 홀로 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그래도 지었습니다. 3.7% 오름세 보이면서 85만 9천 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비엠 또한 매출액은 전년 대비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확한 매출액은 1.8조 원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59억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량은 증가했지만 광물 가격이 하락한 게 이 에코프로비엠 쪽에도 실적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다만 다분기의 실적은 매출액이 1.6조 원으로 이번 분기 대비해서도 12% 하락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도 3분기 대비 부진할 전망치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에코프로 쪽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4분기가 돼서는 이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 둔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분기를 넘어서 그리고 24년까지도 수요 둔화가 현재는 기정사실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판가로 결정이 날 것으로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조정을 해줬는데 현재 34만 원 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에코프로비엠은 5%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8만 4,50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에코프로비엠 또한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